빌더스트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랑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그 뭐였지? 우리 도르래 이쪽을 증축 공사를 해야죠, 그죠? 이제 위를 쌓아 올려야죠. 도르래랑 이제 우리 철광석을 캐내가지고 옆쪽으로 이제 넘겨서 우리 이그릭을 끓는 요 냄비로 넘겨서 철을 녹여서 우리 제련하는 그런 걸 이제 만들어 봐야죠, 그죠? 그래서 오늘 3번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 완성 조리 해봅시다. 그래서 3번을 시작해 봅시다. 산업팩도 보시면 아예 양이 엄청 적어. 그래서 아 이게 오늘 또 방송 분량 아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쓱 그리고 추가해보셔야겠고요. 보시면 좀 마음 아프게도 이런 통짝통짝 부리기 눈에 띕니다, 그죠? 정말 마음이 아프게도, 그죠? 아 이거 봐 너무 많아, 그지? 통짝통짝 부리 에라이 그죠? 이제 요런 기둥 부릴 때 꼭 이건 이제 우리 나중에 도르래 했을 거거든. 도르래에 들어가는 이제 끈이에요, 끈. 도르래에 들어가는 끈이고. 네, 원래 건프라 하시는데 이번에만 레고냐? 아니요. 둘 다 하고, 최근에 좀 레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레고를 최근에 반지지향 시리즈를 거의 완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이렇게 보시면, 아, 도르래의 축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이것도 통짜라서 좀 그래. 다 통짜야. 별로 좀 그래. 작은 브릭들은, 이렇게. 네,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둘 다 하고, 아마, 건담 같은 경우에는 RG나 HG 위주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MG 같은, 그 이상 녀석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예. 네. 자, 이렇게 또 이제 작은 봉투를 쏟아주시고요. 그죠? 여기 또 굴러가는 녀석들을 막아주시고, 언제 한번 또 컨테이너를 사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만간 한번 또 컨테이너를 구해오겠습니다. 노래 조금만 작게.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시작합시다. 시작하시면 우리 또 요 브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죠. 이제 이렇게 우리 또 돼지코 두 개로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고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연결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 우리 미니 피규어들이 서 있는 요 위치에 도르래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예, 그거를 우리 증축 공사를 해봅시다. 증축 이거 좀만 더 치워주시고 됐어. 우리 레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물범님. 물범 그리고 초점을 조금만 조절하세요. 네 됐어. 그리고 시작합시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오늘 증축 공사 시작합시다. 보시면 또 이제 이쪽에 벽을 쌓지, 그지? 벽을 쌓아주시고 어제 분화에서 중고에 12,500원에 구매했다고? 진짜요? 안녕하세요 리르님. 또 저분 또 내가 아시는 분 같네. 느낌이 자기 친구라네 리르. 진짜 중고로 12,500원에 구매했어요 그걸? 벌크에요? 아니면 완전 다 들어있는게 12,500원이에요? 완전 싼데? 배 아픈데? 어스그린 원발원이 필요한데 그 녀석이 어디갔지? 됐다. 아 다 들어있는데 저 우르크하이랑 미니 피규어까지 다 들어있는데 12,500원에 샀다고요? 완전 쿨거랜데? 완전 쿨거리 중에서도 완전 상급 쿨거리인데? 어떻게 저걸 그 가격에 팔지? 와 진짜 대인배다 대인배. 이렇게 하시고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진짜 마음이 아프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통짜통짜로 처리하지? 이제 이렇게 암석 한 방에 들어갑니다. 그 어떠한 에? 브릭에 추가도 없이 그냥 통째 브릭 하나로 그냥 하고 끝납니다, 그죠? 예. 네, 주시고 이제 22번 가셔야죠, 22번. 네, 통짜 진짜 마음이 아프다. 요 브릭이 그 79,000번 그 스미 꼴 있는 그 제품이 돼 있는 건가? 혹시? 왠지 그 느낌은 좀 비슷한데? 조금. 그 제품도 이제 조만간 주문해야 될 텐데, 79,000번, 그죠? 아, 역시 확실히 그 중고 나라가
쩔긴 쩔는구나. 구하기, 물건 구하기.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회색회색 또 이제 경사 처리해야지. 그치? 너무 심하죠, 그죠? 예, 이게 너무 심하다고 하시는 우리 시청자 한 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아프네. 양사이드에 또 처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주 간단하게, 예, 완벽히 처리됐습니다. 그죠? 예. 뒤에 보시면 우리 시인하디 심한 우리 골레공증이 그대로 드러나는 측 뒷면. 그죠? 예.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7만원이 많이 돼? 12,500원에 사신 분이면 뭐 그렇다 치자. 나는 제값 주고 샀는데 영 그렇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이제 또 스터드를 처리하셔야지. 그죠? 우리 삼각 타일 일단 또 처리해주시고 이렇게 깔끔하죠. 그죠? 예, 이걸 7만원 주고. 예. 그 배 아픈데 지금? 그 배 아픈데? 방송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배 아파서? 자, 계속해서 우리 배 아픈 9476 제품 만들어보죠. 그죠? 해주고 또 우리 기둥 이제 곧 아마 도로레 기믹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7만원 아니고 6만원대였어. 6만원 초반에인지 5만원 후반에인지 아무튼 6만원 내였던 것 같아요. 하시고, 자, 제가 바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바보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 또 기둥 처리해 주시고, 약간 또 어긋나게 돼 있죠, 그죠? 어긋나게 해서 처리해 주시고, 너무 비방하지 마요. 9476 어떠세요? 그 제 9476 괜찮다고요. 9476 너무 까지 마. 이거려니. 자, 이제 뒷부분도 우리 엠보싱 어스그린 색깔로 또 마무리 해주시죠. 그죠? 예, 또 통짜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보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아 진짜 또 그 간단하게 우리 또 지붕을 덮네요. 지붕 이렇게. 예, 이 지붕을 처리해 주시고, 이렇게 2x6 그리고 2x4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노랭이가 이렇게 밑받침 돼서, 얘들이 뭐지? 도로레에 들어가는 부분인가? 이게 왜 들어가는 거지? 경첩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경첩이 들어가는데 이게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 띠리리리 요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쌓아올립시다. 이렇게, 그죠? 그늘지 우리 암석. 예, 그죠? 이거는요, 네, 한 분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 뭐 사들 같은 게 달리네. 결론적으로 석탄 그거? 내려가는 통로고. 아, 요렇게 나중에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비탈기 아마 나올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구나 이게. 그죠? 이렇게 하셔서, 네, 됐죠, 그죠? 보시면 이렇게 지붕이 만들어졌고요. 인스트럭션 보시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시는 한쪽에는 이제 그 계단 같은 게 들어가고, 계단? 혹시 뭐 하여튼 뭐 덮개 하나 들어가고, 이쪽에 이제 그 석탄 철광석이 내려가는 그 부분을 이제 만들어줄게요. 이것도 뭐 별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금방 합니다. 네,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보시면 또 나무가 이렇게 또 돼있죠. 그죠? 우리 저번에 그 9471 우르크아이 군대 제품처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이 타일에 4x1 타일에 이런 요 정도 프린팅은 돼있어요. 그죠? 요 정도는 처리돼 있습니다. 그래도 스티커 처리 아니에요. 에이, 씁쓸하구만. 만드는 내내 씁쓸하구만 이거. 요렇게 간단하면서 그냥 깔끔한. 그죠?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그 경첩 뿌리에다가 노란 경첩 뿌리. 네, 방장님 기회 되시면 올란성 사보세요. 진짜 대단한. 아, 그 캐슬 시리즈인가요 혹시?
캐슬 시리즈의 올란성이 꺼내주시고 슬쩍 꺼내주시면 되죠, 그죠? 그러시면 간단하게 느낌이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됩니다, 그죠? 네. 나이트는 킹덤인데 네, 나이트는 킹덤인데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29번 4번에서 하셨죠, 그죠? 만드셨고 이걸 이제 내려주시고 이렇게 내려주시고 아, 또 우리 통짜통짜 우리 골다공증 뒤에 기록 브리그를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거 하나 바로 꽂네. 바로 꽂아서 오씨 또 카메라 앵글 안 나온다, 그지? 그죠? 슬픕니다. 저도 만들면서 계속 엄청 좀 그렇네. 아, 좀 그래. 만들면서 씁쓸하네. 이쪽에 이제 또 뭔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지? 그러시고 오늘 또 이제 엠보싱 블릭이 들어가는데 이쪽 세 개가 들어가네, 그죠? 엠보싱 블릭 요렇게, 그죠? 됐고 이제 30분 가시면 이게 또 불 나오는 우리 횃불 브릭이 있죠, 그죠? 불 나는 횃불 브릭. 또 제가 이제 들었던 브릭 트릭인데 횃불 같은 경우 이렇게 들면 횃불 같지만 이제 또 뭔가 안정적인 느낌이 들게 하려면 이렇게 뒤집어 꽂으셔도 상당히 느낌이 괜찮습니다, 그죠? 이렇게 뒤집어 꽂으셔도 느낌이 있어요. 안정적인 게 뭔가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이건 제가 그 이제 다른 방송의 김꾸삐님 그분에게 들었던 팁이에요. 지드래버, 그죠? 아, 멋진 놈이면 어쨌든 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뒤집어서 꽂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꽂아주시고 이렇게, 그죠? 그리고 가운데 우리 타일을 받기 전에 또 횃불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맞나 이게? 이걸 불 방향에 틀어주시면 이쪽에다 꽂을 수 있네, 그죠? 물이 이쪽 방향은 절대 못 오겠다, 이렇게, 그죠? 이쪽으로 항상 와야 돼. 그런 단점이 있고 거기다가 우리 또 미끌미끌한 요 타일, 그죠? 틀어졌대. 꺼내주시고, 그죠? 아, 느낌 없습니다, 여러분. 느낌 없습니다. 에이, 젠장. 차라리 건물이 훨씬 낫겠다. 79007.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제프 만들면서 까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심지어 내가 레고시티 하면서도 안 깠는데, 그죠? 지금껏 새벽 재방만 봤는데, 그 감독입니다. 생방을 못하니. 네, 오후 10시에 오시면 돼요. 오후 10시에. 아이, 또 저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감독입니다. 여러분! 또 충격적인 부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테크닉처럼 가동되는 브릭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안습 통짜 브릭이 또 들어갑니다. 79007은, 네, 방송을 조만간 할 겁니다. 79007은, 요 7976 맞나요? 아니, 9476, 요 제품 하고 나서 바로 79007 진행할 거예요. 바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도르래 부분 같은데 이게 도르래 축 달리는 이제 그 베어링이 달리는 부분이네. 결국 개 실망하실 듯? 그것도 별론가? 그래도 그건 싸게 샀는데 4만원인가 5만원인가? 아무튼 하시고 성벽이 피규어만 하다고? 성벽이 피규어만 하다고? 아, 이제 반지장 그 쪄는 제품들은 제가 이제 다 해본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 만번째 제품이 오르샹크 탑만 남은 것 같네. 진짜 괜찮은 제품을, 그죠? 걔만 하면 이제 다 끝나나 보네. 그러면 우리 그냥 만번째로 바로 갈까, 지금? 내가 만번때는 웬만하면 하이라이트로 남겨놓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 말씀을 들어보니까 별로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는 느낌도 들고. 예. 아, 그래, 모리아 광산. 예, 모리아 광산이야죠, 모리아 광산. 그리고 모리아 광산이라 호비 시리즈가 의외로 또 괜찮은 애들이 많더라고, 지금.
아, 죄송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인스트럭션에 보이시는 그 3번까지고요. 이게 이제 아마 곧 그 도로라의 베어링이 될 거예요. 고리를. 턱모 탈추 강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제품도 아마존에서는 또 엄청 가격이 괜찮더라고요. 가격 착한 제품. 한 3만원, 4만원 사겠던데? 그죠? 아, 우리 중고나라가 쩌는구나. 오늘. 요렇게. 또 이제 5번을 꽂아주시고, 이제 아래쪽 또 축을 꽂아줍시다. 꽂아주시고, 요렇게. 이게 이제 그 도로레가 고정할 수 있는 이제 베어링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지? 그죠. 예, 모리아 강사, 통나물, 예, 통나물이래. 통나무, 예. 그 두 개. 그리고 이제 요걸 이렇게 꽂아주시면 간단하게 처리되죠, 그죠? 그래도 뭔가 높은 게 느낌을 있네. 그죠? 느낌이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추천. 그래서 근데 이상한 게 이걸 굳이 계속 싸는 이유가 뭐지? 이미 상당히 견고할 것 같은데 그 왜냐면 여기에 철광석이 들어가서 이게 왔다갔다 할 건데 딱히 이게 무게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걸 탄탄하게 이렇게 고정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차라리 여기 들어갈 브릭으로 딴 걸 더 좀 재현해주지 아쉽다. 이 제품은 진짜 그냥 우리 손바닥 찍힌 우르크아의 피규어 제품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제품인 것 같아. 그냥 이렇게 꽂아주시고 결국 저 손바닥 프린팅 때문에 이게 한정판이었던가? 그러면?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요렇게 꽂아주시고 이제 그럼 이제 견고하게 처리가 되죠, 그죠? 네, 도르래 돌릴 수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거 빼도 별로 기믹은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압니다. 그 우리 물버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 도르레가 여기서 아마 올라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4번 가시면 아 이제 우리 도르레 핸들 만드네요. 도르레 핸들. 도르레 핸들. 도르레 있다고 해도 별로 기믹이 별로 그게 다라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정도 기믹은 우리 2만원짜리 제품이었던 그 뭐지? 10만원에서 2만원짜리 사이였던 제품인데 그 마법사 전투 그 이제 사루만이랑 우리 간달프가 싸우는 그 제품에도 이 정도 기믹은 들어있죠, 그죠? 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아 너무 내리면 안 되는 걸 쏟아친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또 축을 만들어봅시다. 축을 이런 식으로 연장해 주시고 연장해주시고 또 이제 이렇게 축을 축 연장술 펼쳐주고 이제 우리 항상 이 핸들로 쓰이는 부품이죠, 그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서 이렇게 빗살 무늬, 그죠? 안녕하세요 홀튼이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어제 못 뵀죠, 그죠?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항상 그렇듯이 예 연우 핸들과 똑같은 고 핸들 완성됐어요, 그죠? 예, 그죠? 핸들이 됐고 그리고 요거를 마저 처리해줍시다. 요렇게. 그죠? 아, 또 안 봅니다. 네, 이렇게 돼서. 아, 그죠? 돌아가는 우리 핸들. 돌리시면 축 돌아가죠, 그죠? 당연하지만. 그래서, 우리 35번. 35번 가시면, 이제 또, 이 축을 이렇게 고정해주죠, 그죠? 고정을 꾹 놓으셔서, 우리 핸들이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구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이제 드디어 대망의 예, 나름 여기서 그 뭐라 해야 될까 키 기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도로레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죠? 도로레는 이게 이제 기본적 도로레 축이에요, 그죠? 도로레 축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 아까 봤던 요 공다리가 있죠, 그죠? 공다리를 찢 찢어주시고 그러면 또 이렇게 실타래처럼 들어있죠, 그죠? 이걸 거침없이 풀어줍니다, 그죠? 거침없이 풀어주시고 요거를 또 안타깝지만 또 묶어줘야 되네. 나는 대충 묶어야지. 난 홀 묶어서 묶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면 이제 실이 나중에 좀 못쓰게 되죠, 그죠? 와 이게 오랜만에 바늘 꽂은 느낌인데 오 예 됐습니다. 한방에 됐어. 요거를
이런 식으로 묶어주시면 되죠, 그죠? 그건 아직 풀 수가 있지. 이렇게 신발끈 묶듯이 이렇게 고리 만들어주면, 그죠? 나중에 금방 풀죠, 그죠? 우리, 나름 멋지긴 하다고, 입은 따라 슬프다고? 아, 네, 그렇죠. 네, 저 그렇게 생각하죠. 20원 하니까 팝팍 쓰라고? 아, 이거 20원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팝팍 쓸게요. 20원이야, 뭐. 어때? 불이 뽀라 싸구만, 어? 요, 불이 뽀라 싸네. 그지? 자, 도르래, 그죠? 도르래입니다, 여러분. 인스트럭션 보시면, 요렇게. 지금 이렇게 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그죠? 도로를 만들었고, 우리 이제 그 도로를 걸고 올라갈 고리. 고리죠, 그죠? 아, 고리. 우후! 고리. 고리를 또 이제 우리 바늘 씻겨듯이 꽂으시면 되죠, 그죠? 꽂으시고, 에라에 그냥 묶어. 아, 이게 대충 이렇게 홀 묶어도 완벽하게 안 묶이는구나. 여러분, 홀로 묶겠습니다, 그냥. 금방 잘 풀리네요. 그리고 20원이니까. 나중에 부품 하나 주문할 때 주문하지, 뭐. 자, 됐습니다. 그죠? 아, 깔끔합니다, 그죠? 됐고, 이걸 이제 훅훅 거침없이 감아주시면 되죠, 그죠? 스근. 감아주시면, 요렇게. 우리 도로래 되죠, 그죠? 됐습니다, 그죠? 됐고, 이거를 이제 이쪽에다 꽂아주시면 되죠, 그죠? 이게 딱히 고정이 안 되네. 이거 나중에 막아주나? 이 앞에다가 이렇게 부품으로? 왜 이걸 구속을 안 시켰지? 네,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좀 있으면 답이 나오겠지. 넘어가서 드디어 그 우리 도로래 핸들, 아, 이게 도로래 핸들로 나중에 돌아가는구나, 이게. 와, 이게 돌아간다. 이게 돌아가네. 무게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벌써 돌아가네. 톡톡 걸려서 보이시죠, 그죠?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오케이, 됐고. 이제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 핸들 그죠? 핸들을 써야죠, 그죠? 핸들 요거를 보다시피 앞에다가 방패를 하나 꽂아주시고요, 이제 꽂아주시고 우리 3x1들을 다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죠, 그죠? 요렇게. 네, 참고로 버른 브릭이 8,000원이라고? 저 검은 브릭이? 어떤 브릭 말씀하시는 거예요? 테크닉 부품 말씀하시는 건가? 테크닉 부품 같은 프레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내가 끼고 있는 거 요게 8,000원이라고? 이게. 와, 개쩌네? 쩌는 부품이었구만. 이렇게 해주시고. 와, 저 부품 시세도 엄청 능하시구만.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 자, 이렇게. 아, 네. 우리 반복 작업. 이거 느낌은 있다, 되게. 그지? 느낌 되게 있네요, 그죠? 네, 무지하게 비싸네. 예, 네, 무지하게 비싸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무지하게 비쌉니다. 딱딱딱딱딱딱. 자,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씩 다 해서 우리 반복 작업 끝났죠, 그죠? 네, 왜 텅블리가 레어 아이템이냐고. 홈피에 보니까 레어 아이템이라고 되어있는데 특이한 것도 없는데. 아, 그러게요. 우리 그 의견을 좀 들어봅시다. 왜 통굴리기가 레어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님? 네, 아니, 레어 아이템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한 분은 네, 특이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의아해 하시고, 그죠? 이렇게 하셔서 이게 이렇게 맞나? 보시면 이렇게 이제 4번에다가 이제 우리 무려 8,000원 몸값 높은 부품 선생님께서 꽂아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꽂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걸 그냥 라인을 맞춰서 꽂으면 되나, 이렇게? 이중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중으로 되죠, 그죠? 이중으로. 물레방아 같기도 하다, 그죠? 디자이너가 S급이라고? 부품 디자이너가 S급이라서 부품이
비싸다고? 아,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돈 복사기님. 아, 이름이 참, 아이디가 참 신선한데. 자, 그래서 요것도 마저 처리를 해줍시다. 지금 내가 꽂아놓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내가 맞다고 믿고 해봅시다. 그죠? 이 여섯 개에다가 이제 또 우리 통통, 우리 통을 꽂아주죠. 이렇게, 요렇게. 그죠? 통. 우리 초점을 좀만 당깁시다. 됐어. 예. 아, 디자인에 따라서 단정품의 값도 달라지는데. 아, 그래요? 중고나라에 53,000원 있다고? 지금 이 제품이. 마음에 드시면 사시면 되죠. 아, 항상 이게 느끼지만 내 방송은 뽐뿌가 강해. 그죠? 뽐뿌가 강한 제품. 방안방송.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우리, 뭐라 해야 되냐, 이. 핸들. 예, 핸들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핸들, 핸들. 핸들이 됐고,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우리 또 3x1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제 완벽한 우리 그 핸들이 되고요. 예, 거기다가, 핸들이 되고 끝나네. 난 여기다가 타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무 느낌 나는 타일로 마무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네. 예, 조금 아쉽네요. 나중에 내가 추가적으로 좀 사주면 더 느낌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죠? 예, 간지나죠, 그죠? 오늘 기차했는데, 아, 우리 해설라님, 우리 한 분이 정말 많이 사시네요. 예. 나 때문에 나중에, 나 고소하면 안 돼요. 예, 나 때문에 파탄 났다고 고소하면 안 돼. 저분이 나 때문에 지금 최근에 돈 얼마 쓸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아, 물레방아가 되죠, 그죠? 아, 간지. 나중에 내 방송이 좀 더 커지면, 그, 홈쇼핑처럼 가격 좀 좋은 우리 그 판매사를 물어가지고 같이 물건을 파는 거야. 내가 물건을 리뷰도 하면서 깔깡 까고, 그죠? 그럼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기본 자체가 뽐뿌 방송이니까, 그죠? 나중에 먹방 말고 뽐방도 하나 만들죠, 뽐방. 그죠? 그래서 이게 다 된 것 같은데? 다 된 것 같고, 이제 그 도르래죠, 그죠? 도르래를 이렇게 또 이제 통짜 우리 고리 그립으로, 그죠? 꽂아주시면, 이렇게, 이제, 그 도루에 가능한 수레가 되죠, 그죠? 여기다 우리 이제 철광석 칩들을, 그죠? 이제 마구마구 쏟아주시면 되죠, 그죠? 마구마구 쏟아주시면, 몇 개 있냐면, 세보자. 3개, 4개, 5개, 6개, 7개, 7개인가? 이게 다야? 이씨, 이놈의 새끼들. 꼴랑 7개 넣어주게, 이게 다야? 이, 다 차지도 않잖아, 이러면. 아, 오르쌍크 꼭 사라고. 네, 알겠습니다. 오르쌍크. 여러분, 이게 좀 심하다. 이거 봐. 이게 단데? 칩을 이게, 아, 진짜. 좀 여러모로 실망스러운 제품입니다, 여러분. 이래저래. 이렇게 해서. 확실히 이제 이게 모멘트가 생기니까, 네, 이 질량이 생겨버리니까, 확실히 이제 아까는 이게 없으니까 막 돌아갔잖아. 그죠? 확실히 이게 덜 돌아가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철광석을 내려줄 우리 슬라이드를 마지막으로 만들고 이제 끝낼 거예요. 계속 만들어 봅시다. 오르샹크는 다음 달에 꼭 산다고. 아, 장난 아니세요, 진짜. 아, 우리 한 분이 진짜 파산 나겠습니다, 저 때문에. 그죠? 오르샹크는 두 개 사서, 예, 두 개를 합치세요. 한 개는 아니면, 예, 합쳐야죠. 아, 제대로 하시네. 제대로 하십니다, 진짜. 이렇게 해서 우리 양 사이드에다 우리 슬라이드 기믹을 넣어주셔야죠, 그죠? 또 이제 깃발에 자주 돌리는 요 제품을 요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경첩 브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를 마찬가지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철광석이 옆으로 흘러내리지 말라고 또 이렇게 가드를 쳐줍니다. 그죠? 요렇게 의자 브릭으로. 파지 마을이 39만원인데, 단종돼서 150만원이라고, 그게 나온 지가 얼마나 됐나요, 지금? 방송이 뭔가 레고 시세 방송을 점점 바뀌고 있는데? 그죠? 조립방송에서? 이렇게 하셔서, 요렇게. 아, 그걸, 그, 타지 마을을 한 사람이, 아, 오르상크라고? 대단하네요. 중고나라에는 190만이 올라오고, 야, 엄청난 가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철광석 슬라이드가 완성됐습니다. 그죠? 이 슬라이드를 슬쩍 꽂아주시면 되죠, 그죠?
아무도 인스트럭션을 지시를 지 뭐냐 지적을 안 하시는군요. 인스트럭션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자 이렇게 하셔서 간단하게 우리 철광석 우리 그래도 만들고 나니까 꽤 느낌 있는데 그죠? 그죠? 뭔가 되게 칙칙한 느낌이 들면서 되게 뭔가 공장에서 진짜 무슨 시멘트 공장 같은 느낌이 좀 나지 않아? 그죠? 난 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됐고요. 내가 몇 킬 좀 빠뜨렸구만. 이거를 내가 몇 킬 빠뜨렸네.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이게 보니까 어디쯤에 빠뜨렸냐? 여기야 여기. 그래서 브릭이 지금 꽤 남았어 지금. 여기에 우선 이렇게 What the 이게 단가? 이렇게 꽂는 게 단가? 여기 두 개 꽂는 게 아니고 한 개 꽂는 거야 이게? 인수를 좀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좀 빠뜨렸고 얘는 이게 이렇게 회전하게 돼 있어. 구속이 더 이상 안 돼 있고 이게 그냥 돌아가 이게. 여기 돌아가고 그리고 이외에는 요 6x1으로 한번 더 마무리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4x1 우리 또 나무 모양 프린팅 된 게 이렇게 슬쩍 들어가죠 그죠? 네. 아 네. 벌크는 짝퉁이 아니라 그 미니 피규어랑 이제 기타 좀 좋은 액세서리들을 뺀 걸 이제 벌크라고 해서 파는 거예요. 예. 원래 또 미니 피규어가 상당히 값이 비싸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빠지면 값이 그렇게 또 파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활용하시는 겁니다. 부품이 남았어. 부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지금 네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품이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 1x1들은 그렇다 쳐도 요 기역자 꺾이는 부분이나 2x4 같은 경우는 남으면 안 되는 부품인데 이렇게 남아서 네 또 이제 우리 예, 탐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놓쳤는지 슬슬 넘어보면서 찾아봅시다. 아 여기구나 이게 그 뒷부분이 들어가네. 바로 빨리 찾았다 다행이다. 으아 다 부서졌다. 이렇게 하셔서 요걸 오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이제 2x4의 진실을 찾아봅시다. 2x4 진실 2x4는 어디를 아 찾았습니다. 네, 잘 찾죠 저. 네.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이제 잘 찾았습니다. 여기 아랫부분에 고정하기 위해서 들어가네요. 그래서 내가 이걸 땡겼는데 경첩이 안 빠지고 그죠? 또 브릭이 빠졌어. 지금 단단하게 고정이 안 돼가지고 여기에 2x4를 고정해주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어 그지? 맞죠 그죠? 삐삐삐삐삐 맞나? 아닌가? 아 쉣 반대인가? 아 맞다 이게 두 개다. 이렇게 해서 위에 슬쩍 꽂아주시면 시마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오크의 대장간 세 번째 팩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아 네 한번 돌려주시고 그죠? 빠르게 돌려주시고 그죠? 빠르게 돌려주시고 그죠? 빠르게 돌려주시고 그죠? 해주시고 이렇게 또 슬쩍 나중에 이렇게 해서 슬쩍 부어주시면 이제 보시면 우리 칩이 스르륵 다 떨어지죠 그죠? 예 네. 칩이 적어서 좀 빡치긴 하지만 그건 이제 돈 더 주고 사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3번 팩